지게도의 구하다분의 삶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친구가 있잖아. 더우시죠? 많이 기대해주세요. 윤준이 형의 상처가 있는데 그걸 범규 형이 밴드를 딱 감아주는. 청소년 게 청소년처럼 잘 지키고 있는 거. 필로 이렇게 바닥을 가지고 부러뜨리는 살짝 그런 씬을 찍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한데. 저 괜찮을까요? 여기 명찰도 달았어요. 최수대. 저번에 거 촬영하니까 2년 만에 다시 할게요. 느낌이라고. 한번 잘못 빼면은 다시 다 움직이셔야 하는 상황인데 최대한 집중해서 빨리 보겠습니다. 만든 책이랑 모든 페이지가 똑같아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예전에 저 이따만한 담 넘은 적 있어요. 그냥 손 안 짚고 그냥 맨발로 점프해서 이렇게 해서 뛰었어. 거짓말하고 있네. 오늘은 대망의 구무신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물난이 부르는 그렇게 어려워요. 동작만 봤을 때는 어머 되게 쉽네 할 수도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시원하네요. 어땠어요? 나의 열정이네요. 진정 전드리는 거 봐. 잘한다. 신기하네요. 아, 내가 반짝거리니까 이렇게 반짝거리는 건 좋지. 여기 반짝이 보이시죠? 놀랍게도 이거 가루가 아닌 제 얼굴에도 나는 광채입니다. 모르셨죠? 생각보다 되게 멤버들 4명 중 아마 이제 입수할 거예요. 빨리 입수하는 거 좋으신데요. 저만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뭔가 물 안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뮤직비디오 마지막 날 세 번째 촬영인데요. 거의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하트. 그러면 한 1m 뛰는데 30cm 뛰는 것도 나아갔고. 춤추기만을 기다려왔어요. 멋있다. 제가 수영장에서 비밀의 문을 발견해요. 그 문을 들어갔더니 마법 같은 길이 이어져 있는 신입니다. 바닥에 네. 위험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보고 밟고 들어가라. 엄청 커요. 저거 다 점프해도 손잡이 안 닿을 거예요. 짱 커요. 이거 누가 열어? 갑자기 애들 너무 아깝다. 수고하셨어요.
저희 3일 동안 지금 뮤비 촬영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 때는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물에도 춤도 춰보고 이렇게 큰 불도 봐보고 되게 다양한 경험 많이 해봤는데 나름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안무 맞아요. 씬이 그냥 안무만 추는 게 아니라 물에서도 추고 막 스프링클러도 터지고 이러니까 더 역동적이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마켓 도착했습니다. 네, 둘 셋으로 나눠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저희는 내일 소풍 갈 때 가져갈 샌드위치의 재료를 사려고 왔습니다. 여기 같아요. 네, 일단 뭐부터 사야 될까요? 맛있겠다. 얘들은 다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어때? 뭐야, 가장 식빵 같지 않아? 좋아, 좋아. 이거? 잠시만, 일단 이걸로 아, 이제 햄을 찾으러 갑시다, 저희. 아, 땡큐. 잘하는지? 네, 아, 연준이 형 발음 좋은데요? 네,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햄 어딨냐고. 그래서 뭐래요? 저기 있다. Over there. Go straight to block and turn left. 딸기잼 찾아야 되는데. Sorry, but you know where? Or strawberry jam. Yeah. 어, 여기 있네. 이거 살까요? 네? 그걸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나? 이거 안 잘려있어요. 우리는 햄이랑 도넛이랑 계란이랑 치킨 패티랑 모짜렐라 아이 딱 좋네. 아 이거 다 잘 사야 되죠. 조금 갈 때 필수품 아닐까? 이거는 빠지면 안 되지. 빨리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진짜 근데 이거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옥수수콘도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좀 드릴게요. 네, 어떤 거요? 네, 넣어요. 이제 갈까요? 자, 괜찮아요, 우리 멤버들. 네, 나오세요. 얼마나 넣었어요? 잠시만요, 잘생김 나갈게요. 네, 나가세요.